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이탈리아 뿐입니다. 반대로 뛰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놓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적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공격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적은 유리한 상태고요. 일단 골렘이 살아남아서 타워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어우 번개, 어우 아픕니다. 한 대! 한 대 더! 두 대! 왼쪽 타워는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292를 타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왼쪽 타워는 이미 깨졌다고 보고 방어에 신경 쓰면서 2크라운, 3크라운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블린 오두막 준비. 박쥐, 박쥐는 가볍게 방어가 되고 메가 미니언이 나왔는데 메가 미니언이 지금 복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오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골렘과 동시에 오른쪽에 엘릭사 정제소 설치됩니다. 왼쪽 적 프린세스, 왼쪽 타워는 지금 78까지 떨어진 상태고 지금 마법사가 왼쪽으로 가는데 번개를 지금 맞을 확률이 큽니다. 맞게 되었고 골렘이 살아남아서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500까지 떨어졌고 지금 왼쪽 프린세스 타워 깨졌지만 지금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저의 왼쪽 프린세스 타워도 50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크라운을 향해 달려갑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 감사합니다. 그라치.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